예전에 이제 캠브리지 공부했는데 그 유스 오브 잉글리시 공부하는 순간 약간 영어의 신세계. 맞아 맞아. 진짜 딱 맞아 맞아. 진짜 이런 게 있다고? 맞아. 확실히 실생활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들, 실제로 원어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던 것 같고. 캠브리지가 약간 영어의 꽃 이런 별명도 있기도 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솔력 이민의 그레이스입니다. 호주 어학원에는 제너럴 잉글리시뿐만 아니라 IELTS, 캠브리지 또는 EAP 같은 본인 레벨에 맞춰서 더 한 단계 높은 아카데믹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도 없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적다 보니까 오늘은 저희가 이 캠브리지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촬영하는 기준을 한 달 전에 캠브리지를 마치신 우리 학생분이 계신데 우리 학생분과 함께 캠브리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리즈번에서 워홀 생활 중이고 호주 간호사 준비하고 있는 정수연이라고 합니다. 네. 네, 수연님은 현재 브리즈번 그리니치에서 그 캠브리지 과정을 다 이수를 하셨는데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학생분들은 캠브리지를 다 많이들 모르세요. 근데 이 과정에 대해서 혹시 알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압구정에 있는 학원에서 두 달 정도 IELTS를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호주로 간다고 그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호주에 가면은 IELTS 클래스 듣기보다 그 캠브리지 과정을 추천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그 선생님도 캠브리지 FC랑 CA를 다 수강을 하셨던 선생님이셔서 추천한다고 말씀해주셔가지고 캠브리지 과정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마침 그때 소레듀 그 홍보하는 블로그? 캠브리지 홍보하는 블로그를 찾아가지고 연락을 처음 하게 되었었습니다. 캠브리지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캠브리지도 IELTS나 이런 토플처럼 공인영어 시험 중에 하나고요. 명문 학교인 캠브리지에서 만든 시험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IELTS랑 조금 비교를 해드리면 IELTS는 뭔가 학교에 입학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민을 한다거나 이런 목적에 있어서 점수를 받기 위한 아카데믹한 영어라고 한다면 캠브리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내가 일상생활에서 고급 영어를 활용을 하고 취업을 해서 회사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일상적인 영어에 더 가까운 시험이 바로 캠브리지인데요. 그러면 지금 IELTS도 공부를 하셨고 캠브리지 공부하셨는데 그 두 개의 차이가 어떻게 좀 될 것 같아요? 일단 IELTS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엄청 아카데미컬한 부분이 많고 스피킹이나 라이팅의 주제 같은 것도 상당히 아카데미컬하고 그 표현 자체도 단어나 이런 표현도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캠브리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실생활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들이나 미사여구들이나 프레이저 벌브라고 이제 실제로 원어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IELTS를 수강을 했을 때는 따로 문법적인 어떤 스킬을 특별하게 배우진 않았어요. 그거는 정말 딱 시험을 위한 것만 딱 공부를 했었는데 캠브리지에서는 이제 문법까지 다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문법도 이제 저희가 한국에 있는 교육 과정에서 잘 배우지 않는 하지만 원어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문법적인 표현들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맞아요. 방금 수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phrasal verb라고 해서 한국으로 말하면 구동사라고 하죠. 동사랑 전치사를 합쳐서 뜻이 되게 다양해지잖아요. 그런 구동사를 배울 수 있는 게 캠브리지의 가장 큰 저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캠브리지 과정은 IELTS나 토플처럼 점수가 나눠지는 게 아니고요. 패스 또는 페일 이렇게 두 가지로만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캠브리지라는 과정 안에서 레벨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단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자격적으로 인정되는 레벨이 FC부터 시작을 해서 FC, CA, CP 이렇게 나눠지는데 수연님은 캠브리지에서 어떤 코스를 하셨어요? 저는 FC를 수강했습니다. FC. 보통 호주에서 FC 들어가려면 미니멈 영어 레벨이 어포인트밋 레벨이라고 해서 중상급 정도 되는 레벨부터가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도 IELTS를 공부를 하셨는데 IELTS 말고 새롭게 FC를 공부하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수업을 알아듣고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스피킹 시간에 이제 토론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를 한 80% 정도도 표현을 못하고 이런 게 안 나왔을 때 초반에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스피킹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짝꿍이랑 같이 맞아요, 하죠. 맞아요. 그래서 짝꿍이 처음에 보통 정해지고 그 짝꿍하고 쭉 같이 맞아요. 하죠. 짝꿍이랑 처음에 이제 이거 뭐 그림 보고 막 설명하고 이런 거 하면서 나의 스피킹 실력을 좀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게 사실 캠브리지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캠브리지 과정은 보통 10주 또는 12주 이렇게 딱 픽스된 과정인데 이 기간 동안 공부를 하시면서 10주 너무 길다라고 혹시 느껴지진 않았나요? 길다고 느껴지진 않았고 오히려 좀 짧다고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좀 더 배우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친구들이랑도 3개월 하면서 이제 워낙 동고동락하다 보니까 좀 더 같이 있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해서 네. 그러면 캠브리지 과정은 IELTS나 일반 제너럴 잉글리시랑 좀 다르게 입학 날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1년에 뭐 한 4번 이런 식으로. 맞아. 동일한 선생님하고 동일한 클래스메이트랑 쭉 같이 가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그게 엄청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 부분이 가장 좋았던 부분이라고 그래요?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좀 낯도 많이 가리고 새로운 친구 사귀는 거 좀 힘들어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3개월을 진짜 매일같이 보다 보니까 너무 가까워지고 서로 너무 친해지고 하는 게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또 오히려 깊은 이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어서 더 좋았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공부 끝나셨지만 지금도 계속 연락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지금도 전부 다 계속 연락해요. 정말요? 네. 어떻게 보면 워홀로 와서 많은 목적 중에 하나가 그 외국 친구를 사귀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셨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FCE 과정을 이제 한 3개월 정도 공부를 하셨는데 3개월 전과 후 실력이 좀 많이 향상된 걸 느끼세요? 많이 느끼고 있어요. 처음에는 진짜 말도 잘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원래 IELTS에서도 리딩 같은 거는 성적이 좋았는데 뭐 스피킹이나 라이팅은 상당히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좋아지고 싶어서 FC를 수강한 것도 있는데 스피킹이 진짜 많이 늘었고 아무래도 하루 종일 그 친구들이랑 영어로 말하고 또 영어로 토론하고 그런 스피킹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은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의 80%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가장 좋았던 파트는 이제 매주 라이팅을 하나씩 썼어요. 아티클, 에세이 뭐 되게 다양한데 주제가 에세이는 매주 하나씩 꼭 썼고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아티클이나 이메일 같은 거 공식 이메일 아니면 비공식 이메일 쓰는 법 이런 걸 해가지고 그거를 매주 선생님이 교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엄청 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리딩 파트에 이제 Use of English라고 해서 약간 문법을 커버해주는 파트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저는 문법이 상당히 또 약한 사람이어가지고 문법적인 쪽도 많이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캠브리지 공부했는데 그 Use of English 공부하는 순간 약간 영어의 신세계 맞아, 이거를 맞아요. 진짜 딱 맞아요, 느꼈거든요. 맞아요. 진짜 이런 게 있다고? 맞아요. 근데 그거를 공부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캠브리지에서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하면 영어가 진짜 많이 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많이 늘어요. 그리고 캠브리지는 다른 IELTS나 토플과 다르게 그 시험 자격에 대해서 유효 기간이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따면 내가 평생 쓸 수 있는 자격증으로 유명한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취업을 할 때도 굉장히 용이해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시험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도 어떤 학교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학교는 필수로 봐야 되는 학교가 있는데 수연 씨는 시험을 보셨을까요? 저는 이제 FC에 실제로 응시하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같이 있었던 18명 정도 학생들 중에서 5명 정도 응시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최근에 이제 그 결과 소식을 들었는데 그 5명 다 합격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험 그 친구들은 어디서 왔대요? 그리니치가 FC 시험장 중 한 곳이어가지고 사실 원래 FC가 시험장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시드니까지 가서 막 시험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브리즈번은 그리니치가 시험장이어서 좀 편하게 다른 데 갈 필요 없이 볼 수 있는 게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캠브리지 과정을 다 끝나셨잖아요.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떠세요?
만족도는 5점 만점이라면 5점. 오, 네. 만점.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요. 네. 혹시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FC 수강하면서 기초 영어적인 부분도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한국에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FC를 수강하면서 말끔하게 해소가 됐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원어민이 배우는 영어는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문법적인 면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 스피킹이나 라이팅에 있어서도 그런 표현 같은 거를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만족을 합니다. 네, 그러면 수연님께서는 IELTS와 캠브리지를 고민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걸 추천할 것 같고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IELTS를 공부하시는 학생분이더라도 캠브리지를 더 추천할 것 같아요. 저도 IELTS를 공부하던 입장으로서 이제 캠브리지 추천을 받았었는데, 사실 그 캠브리지를 실제로 수강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크게 다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IELTS 같은 경우는 정말 스킬적인 게 조금 더 많고, 영어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물론 늘기는 늘지만, 아카데믹하게 늘긴 늘지만 조금 더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없었던 것 같고, 시험만을 위한 영어 같은 느낌이 좀 더 강했거든요. 그래서 스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면, 이제 캠브리지는 스킬적인 것 포함해서 이제 기본적인 영어도 많이 배우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 이제 실제로 그리니치에서 강사로 하셨던 선생님이, 시드니 그리니치에서 상당히 유명하셨던 선생님께서 브리즈번으로 와서 지금 캠브리지 강의를 하고 계신데요. 그 선생님께서도 만약에 자기 학생이 IELTS를 공부하고 있다 하신다면은 그 캠브리지를 더 추천한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취지에 엄청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캠브리지를 더 추천합니다. 저도 어학원 다닐 때 캠브리지가 약간 영어의 꽃 이런 별명도 있기도 했었어요. 이제 내가 호주에서 좀 대학교를 입학을 한다. 근데 그 대학교에서 IELTS 6.5나 7.0을 요구를 하는 좀 높은 학과다. 그러면 학생분들이 IELTS로 바로 시작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 전에 캠브리지를 먼저 하고 IELTS를 하면 확실히 점수가 더 빨리 나오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캠브리지는 내 본인 원래의 영어 실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있다고 하고, 높인 상태에서 IELTS를 공부를 해서 점수를 높게 받는 걸 이렇게 목표로 삼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캠브리지 FC 테스트도 IELTS랑 상당히 구성이 비슷해요. 그런 것도 IELTS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 푸는 법도 스킬도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캠브리지 과정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수연님 덕분에 캠브리지 과정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캠브리지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저희 플러스 친구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